것은 캡사이신이라는 화학물질로부터 오는데요. 캡사이신으로부터 우리 몸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 뇌는 통증을 잊게 해주려고 엔돌핀이라는 기분 좋은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사람들이 매운맛에 중독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매운 음식을 먹는 건 실제로는 몸에 고통을 주어 엔돌핀을 얻으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인의 밥상이 점점 매워지는 게 좀 짠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나라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눈치 보고 조바심 내며 사는 일. 고추는 그 삶의 끝에서 슬프도록 빨개집니다. 문득 영양에서 태어난 조지훈의 시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얇은 사하얀 국가는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곶갈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이게 대추죠? 보십시오, 대추가. 어휴, 이런 건 굉장히 크네요. 아이고, 탐스럽게 비참해졌네. 근데 이게 하나 따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아직 익지 않았는데, 이제 가을 맛이 이제 제대로 들어야. 계절이 이런 맛 때문에 계절을 맞이해. 야, 담 넘어 장독대가 제 시선을 잡습니다. 한 200개가 넘는 것 같네. 이야, 이 장독 탐방을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장독 열어놓고 계시구만. 얘기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지금 뭐 드신 거예요? 고추장이요. 고추장? 예. 우리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담아 잤었던 그 방식 그대로 담아요. 쌀 조청 쌀이고. 물엿은 조청? 예, 쌀로 만든 조청. 조청, 그거고. 그거 메주가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맛이 나요? 예, 그렇게 담으면은 우선 향이 나오고. 향? 예, 네. 고소한 맛이 나와요. 이 메주의 그 향이 독특한 맛이 나와요. 잡수는 잡수서. 좀 거칠거칠 이런 게. 예. 옛날 된장 맛이 나네. 예. 요즘은 매끈하잖아, 달고. 예. 물엿이 안 들어가서 윤기가 없죠, 우선요. 윤기가 없고, 이, 단맛이 적잖아요. 이게 진짜 고추장이야. 예. 요즘에 입에 들어가면 달콤한 거. 예, 그건 가짜는. 가짜는 아니더라도 사탕 발림이야, 그게. 예. 네, 박사님 어디시죠? 옛날 고추장은 거칠지만 가볍지 않은 맛이 있죠. 한국인의 밥상이 점점 맵고 달고 짜지는 것. 그건 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유숙화 씨는 얼마 전 오랜 서울 생활을 접고 남편 고향인 영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